있나? 진꽃밭이 불탔다니! 상선! 예, 주하. 편수의 살생부를 가져오시오. 이것은 편수의 진꽃밭이 불탄 후 편수회가 만들어낸 살생부. 대목은 편수회원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살릴 생각이 없어. 영상대감, 살생부라뇨?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? 저자가 거짓으로 편수회를 뒤흔들리는 수작이오! 허유관! 개유년 동짓딸, 처음 편수회원이 된 자. 그 사실을 당신이 어찌... 매사에 주도면밀하여 편수에 세운 공에 있으나 몰래 자신의 여식을 중전으로 올리려 한 죄가 무겁도다. 사. 사? 설마 죽을 사? 영상대감, 설마 저 살생부에 내 이름이 올라있는 겁니까? 좌상대감! 저자의 거짓 부렁에 농락당할 생각이오! 뭐요? 이놈은 진꽃밭을 관리하니 진실을 알겠지. 진실을 말하거라. 정말 진꽃밭이 불탔느냐? 아, 알았어. 내 진실을 말할 테니 이놈은 노여 마시고. 야! 정말 대목 어르신께서 살생부를 만들었습니까? 아. 진꽃탄 해독제의 물량에는 한계가 있어. 모두 75명의 대소신료들이 앞으로 닷새 안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. 살자죠! 제 이름도 살생부에 있는 것이옵니까? 우상의 이름도 있어. 나 이놈! 앞에선 살려준다고 해놓고 뒤에서 너를 죽일 생각이었느냐? 살자자! 제 이름도 살생부에 있사옵니까? 저도 있습니까? 있습니까? 저도 있습니까? 뭐들! 경고망동 말고 살고 싶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세요! 이 사람 또한 진꽃탄에 중독된 걸 모두가 아실 겁니다. 이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. 진짜 왕을 맞이하는 것, 진정한 군주를 믿고 우리의 목숨을 그에게 맡기는 것.